게임에는 일부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귀교 2 The Extricatio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이고 진우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샹유! 진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본 작품은 1960년 문화대학교 퇴임관 치정살인 사건을 각색한 픽션입니다. 안될거야 시여이 VR로도 할 수 있나 봐. 이 건물은 죽은 자를 묶어두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원기로 2016년 문화대학교 MT 호로 카니발 방송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9월 14일 7시. 자, 게임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은 아니고요. 그 홍보 영상인가 봐요. 여보세요? 주인님? 렌시 지금 어디야? 뉴스 때문에 외근 나와 있어요. 응? 뭐? 외근? 스케줄 짜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가 예능 쪽은 하기 싫어한다던데. 아, 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주임님. 최근에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남들이 오해할 만한 말 실수가 잦네요. 알았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야? 방금 통화를 열 통도 더 했을 땐 통신권역 밖이라던데. 방금 문화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산이라서 통신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문화대학? 아, 근래 그 영화 동아리에서 귀신 영화를 찍었었지? 지금은 기열에 마침 학교 계단까지 있잖아요. 저도 빨리 독점 보도 하나 따고 싶어서요. 아니, 문화대학교에서 귀신 같은 걸 인정하겠어? 심령 인터뷰라니. 우리가 예전에 황팅팅 실종 사건을 파다가 그쪽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잖아. 다른 소재가 낫지 않을까? 아니요. 만일 뭔가 밝혀낼 수 있다면 이건 반드시 빅뉴스가 될 거예요. 아, 알았어. 문화대학은 밤에 특히나 무서우니까 조심해. 네, 감사해요. 인합사 직원증. 정체 불명의 메시지 뭐야 이거? 응? 뭐라 써 있는 거야? 렌슈이가 지니고 다니는 미스터리한 편지. 뒷면에 꼬불꼬불한 붉은 글씨가 적혀 있다. 문화대학교 자료실 렌슈이 기자 도와줘 황팅팅. 황팅팅을 하세요. 이건 또 뭐야? 어? 홍바오. 붉은 봉투 홍바오 아닙니까 이거? 머리카락 1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누군가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된 봉투. 민간 전설에 따르면 망자의 혼례를 올려주고 싶을 때 적합한 상대를 찾을 수 없다면 길가에 빨간 봉투를 두고 운명의 사람이 그걸 가져가길 기다린다고 한다. 가져갈 수는 없네. 내가 운명의 사람이 아닌갑지?
그게 뭐냐고요? 그냥 유행하는 밈이에요. 노래 춤추고 하는. 관악산범님 어서오세요. 불골 다 만져보네. 깜짝스. 쟤? 누구야? 세다나리야. 여기 누구 있어요? 어휴, 씨.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 씨발, 진짜 깜짝이야. 아이, 금요선이야. 누구야? 아, 저. 가. 썩 꺼지거라. 고장기만 남기고 갔단다. 결론은 지금 이 기자도 몰래 온 거네요. 동아리 학생들이 촬영한 공포영화 원귀루의 홍보 포스터. 대인관 치정 살인사건을 각색해서 촬영했다. 예고편이 공개된 후 이상한 장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인기를 구가하게 되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그 손이 아까 그 예고편에 손이 이렇게 나왔던 그 장면이 심령 현상이라는 거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주작이냐 아니냐 그런 상황인가 봐요.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야간 시간 동안 대인관에 머무는 것을 금지합니다. 12시에는 관내 출입문이 닫히므로 관계자 및 학부분들께서는 가급적 빨리 장소를 이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시간 남았네. 받았니? 왜? 여보세요? 누구세요? 편지 가까스로 너한테 보내줬는데 다행이야. 헐. 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귀 공포를 테마로 정성스럽게 기획한 신입생 환영회. 귀여리기에 특히나 짜릿하다. 2016 호러 카니발 문화대학교 24회 신입생 환영회. 모든 활동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을 못하겠는데요. CCTV 있는데? 딱 걸렸는데? 어디로 갈까? 1층? 지금 이 지하 1층이겠지? 아닌가? 아, 지하 2층이구나. 그래, 하나씩 다 봅시다. 문이 닫힙니다. 아, 여긴 푸드코트네. 학생 식당 같은 거. KGG. KGG. 카우카우.
시어스 해마 해마 커피 스타벅스 아니고요. 시어스 커피. 어서 오세요. 엠보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까 이게 뭐야? 정체불명의 자네. 뼈인데? 대체 무엇의 뼈일까? 라이안나님 어서 오세요. 열렸었는데 이거? 뭐가 막혔어? 아 깜짝이야. 씨. 1층 가봅시다. 오 되게 빠르다 엘리베이터. 안녕하세요 학생. 뭐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료실 열쇠가 교관실에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설마 진짜로 갈려던 거? 후덜덜덜 후덜덜덜덜 미친 개쩌시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급급 고수익 알바라고만 써있어서 완전 사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캐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말하긴 좀 껄끄러워서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약속대로 나중에 영화 동아리에서 서면 인터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빨리 좀 나오지. 교관실로 향하세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열어보자. 오. 그럼 이쪽이란 소리네.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럼 여기가 그때 그 학교랑 같은 학교인 건가? 그때도 문화대학교였나? 왠지 그 구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때는 여기 또 지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아 헷갈리네. 이미 용풀였지 용. 어 지하가 있네. 누가 있어. 교관실이다. 아까 그 수인가? 교관실이 수의실을 말하는 건가? 학교 관리실 해서 교관실인가 보다. 그죠? 왜 저래? 미쳤나 봐. 의미? 세요? 누구야? 아휴,
나이를 먹으니까 이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 자다 깨면 잠이 오질 않아. 일거리나 찾아봐야지. 은밀하게 잠행, 스스로 이동하거나 물건과 접촉할 때의 소리, 그리고 환경, 주변 환경의 소리까지 전부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무서워. 화이트데이 아니냐고 이거. 安心牌小木马。哎，哎，哎，秀逗秀逗。 아니 돌아다니려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왜 여기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오지 마. 역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쁘다니까. 야 근데 뭐 저러고 봐. 저렇게 보면 밑에가 보여? 미치겠다. 찾은 것 같은데? 아, 건강보조제. 암탉을 정성스레 끓여서 농축했대. 까마! 아이! 암탉 때문에 암탉 때문에 걸렸잖아.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안 됐고요. 제주 어몽님 어서 오세요. 황충룡의 개인 소장 앨범이라. 이게 왜 있는 건데?
뭐야? 아 미친. 아. 뭐 하나 했네. 저기 사진 보고. 있다. 여기 뭐 있다. 이거 뭐야? 복권. 가져가진 못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근데 열쇠가 안 보여. 일로 온다. 이게 안 걸려? 이게 안 걸린다고? 일단 나가. 나가면 좀 살펴보자. 열쇠가 어디 있을까나. 또 들어오진 않겠지. 여기다 찾았다. 여기다. 자료실로 향한다. 또 들어왔어. 아. 아 짜증나. 여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영태 인하님 물어보실 때는 물음표 좀 붙여달라고 제가 당부드렸었는데 물어듣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평상시 물어듣기는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 봐서 토요일까지 하는 때도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오라듣기 방송 자체는 원래 금요일 저녁까지 한다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면은 그냥 아 오늘은 좀 더 하나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근데 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궁금하세요 그렇게? 그게 금요일까지 하든 토요일까지 하든 그게 그렇게 뭔가 큰 뭐가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하는 물음표를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는 마침표로 마무리해야지. 왜 깜짝이야? 아니 굳이 게임 방송하는 데에서까지 몰아듣기 토요일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그게 정말 뭔가 의미가 있나? 토요일까지 하는 거랑 그게. 안 열리는 뭐 갈 데가 없는데 자료실로 가야 되는데 친한 사촌이 놀러 왔는데 언제 가는지 물어보는 느낌? 근데 매번? 영태인아님 물어볼 때 물음표를 달아달라고 한 거고요 대답하실 때는 마침표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내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왜 제가 그걸 부탁드렸냐면 평소에 몰아듣기 방송에서 토요일까지 해요 라고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로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거 토요일까지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물어보시는 거라면 물음표를 어? 아 이렇게 돌아서 왔네? 물음표를 찍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서오세요 외국분은 아니지 하여튼 지금은 게임 방송이니까 게임 외적인 얘기는 자제 바랍니다. 2000년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건의 녹화본 유출 금지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포스트잇. 황팅팅 학생의 실종 당일 우리는 경찰과 함께 교문의 CCTV를 확인하였으며 그녀가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거나 함께 택시를 타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있던 곳은 대인관이다. 또 대인관. 10년 전 무용과의 공연 사건도 대인관에서 발생했었다. 경비원은 엘리베이터 CCTV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윗선에 보고했고 비밀회의를 거쳐 전반부만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원본 테이프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모두들 동의했다. 주작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원기루 영화 예고편에 진짜 귀신이? 학교에 또 귀신이 나타난 것 같은데? 난 신입생이라 학교에 음향의 경계 같은 게 있다고만 들었거든? 음기와 귀신을 끌어들이기가 쉽다고. 대인관은 원래 팔계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역팔계로 지어지는 바람에 풍수가 완전히 꼬였다나 봐. 이야 역팔계. 야, 또 이렇게 풍수가 완전히 꼬인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유령의 집이 되었다던가. 뭐 근래 화두인 건 대인관의 엘리베이터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나? 난 여태 겪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 선배님들은 대인관 귀신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없는지. 아유 완전 바보잖아. 팔계를 거꾸로 지어버릴 수도 있다니. 발레리나 유령 버스 고양이. 뭔 소리야 이거. 영원히 선택할 수 없는 교양 수업. 1960년 대인관 치정 살인사건 귀신 이야기. 무인 음악 교실. 거기 밤만 되면 엄청 살벌하다니까. 귀신 엘리베이터. 저번에 아무도 안 탔는데 인원 초과라고 함. 와 개소름. 소름 돋는 댓글 모임이야? 졸업한 선배한테 목이 부러진 여자 귀신을 봤다고 들었거든. 최근 대인관에 관련한 영상물에 관한 소문에 대해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께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인관의 귀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로 인해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교내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매체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는 경우 응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언비어, 우리가 함께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문화대학교 교관실 공고. 친애학은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께 대인간의 야간 규칙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모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대놓고 켜져 있는디? 특수 기하 도형 패널. 뭐야 이거? 설마 또 퍼즐이야? 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아, 이걸 맞춰야 되네. 아, 귀찮게 또. 여기 또 있다. 헐. 퍼플님 어서오세요. 이거 아닌데. 내가 뭐 이게 돌릴 수 있는 뭐가 없는데? 회전에서 끼면 껴지나? 아니 퍼즐이 아니라 뭐가 이게 뭐 내가 돌려서 끼고 이런 게 없어. 이거 봐, 그냥 껴져요. 순서를 바꿔 끼면 되나 다시? 어 됐나 보다. 아 900 이건 뭐라고 해야 돼? 1인가? 900L인데 7이라고? 7006이라고? 9가 아니고? 아 뒤집어서 그걸 어떻게 안 거야 근데? 응, 그렇지. 이렇게 하면 7006이지. 근데 잠깐만. 빨간색인데. 얘는 지금 노란색인데. 일단 해 봅시다. 이거 아니야. 그죠? 색깔대로 해야 되나? 색깔대로?
어? 그러네. 색깔에 맞춰야 되네. 뭉달. 원본 뒤쿠. 真的在这里不过哪里可以播 동시 아 걸렸어 아유 아유 내가 그렇게 귀신처럼 생겼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니 나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유 부뚜어요 이상하네 학생처럼 보이진 않는데 요새 여학생들이 이렇게나 성숙했나 신합사 뉴스 기자 렌슈이 아, 당신이 그 아름다운 아나운서였군요 아, 나 정말 팬이에요 식물이 훨씬 예쁘네 그래서 말인데 전 학생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아, 다들 바쁘잖아요 제가 연락해볼게요 您拨的电话无人回应，将为您转接语音信箱。多声后开始计费。电话都不接吗？ 전화를 안 받나요? 아유, 혼자 이런 데서 헤매게 만들다니,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피를 끼쳤네요. 아무래도 우 학생이 바쁜가 봐요. 아니면 아니면 교관님이 간단히 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없을까요? 에이, 그건 곤란하지. 학교 환경이나 뭐 역사든 뭐든요. 왜냐하면 제 상사가 반드시 문화대학과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혹시 교관님이 알고 계시는 작은 해프닝 같은 거 없나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혼쭐이 나겠구만. 아, 무슨 사장인지는 알겠어요. 꽤 보는 눈이 있네. 아, 이런 일이라면 나 환경력만큼 제격인 사람이 없지. 문화대학에 관해서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아이고, 여기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예, 학생 식당으로 가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게 다 편할 것 같은데. 깜짝이야. 어디서 제대로 정리하는 물건이 뭐 떨어진 소리겠죠. 늘상 이렇다니까. 내가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아니 밤중에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온 사람을 아무리 팬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나 호의적으로? 还好没被发现。 声音好像蛮大的。 去看看吧。 학생 식당으로. 헐, 그랜드 캐니언의 괴생 명치한다. 몰아듣기 해서. 여기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 어, 열려 있네. 수희 아저씨가 열었나 보다. 나 엘리베이터 소리 너무 싫어. 아야, 뭐 이거 어때요? 还好吗? 需要帮忙吗? 어유, 你怎么跑来这里? 아니,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괜찮아요. 별도 아니니까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좋겠구만. 음료수 하나 드시죠? 뭐 좋아하세요? 전 아무거나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앉아요. 예.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합니다. 뭐부터 듣고 싶은 거죠? 혹시 따로 알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문화대학에 관한 건 내가 아주 잘한다고. 예, 뭐든 물어봐요. 2000년도에 그 실종된 황팅팅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황팅팅. 이거요.
아, 예. 아이고, 괜찮은 아이였는데 안타깝네. 이 아이를 아세요? 에, 알긴 아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 쪽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맞아. 글을 썼죠.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으면 제 생각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인터넷? 뭐 인터넷이랑 그다지 친하지 않아서. 신형 컴퓨터라든가 뭐 태블릿? 태블릿? 뭐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황팅팅 회고 특집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방금 또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교관님 경력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죠. 경력? 아, 뭐 그럴지도. 혼자 지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계시면 분명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뭐 딱히 돌아갈 것도 없고. 에, 여기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랄까. 뭐. 아, 예. 아내분이랑 싸우기라도 하셨나요? 집사람은 예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로. 괜찮아요. 갑자기 아저씨 똥꼬 긁는 줄. 아주 예쁘게 생긴 간호사 보이죠? 정말 한참 동안 쫓아다녔었죠. 그녀도 이 학교에 보건실을 관리했었죠. 아, 그땐 고작 종이의 손가락이 베인 걸 갖고 그녀한테 가려했던 꼬맹이들도 털어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그 일만 아니었다면. 아, 야, 정말 괜찮아요.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데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라 감사합니다.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뭐라도 좀 마시면서 쉬고 계세요. 준비되면 제가 학교 역사 구역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없어졌어. 뼈. 여기 있어. 아까 바닥에 있었는데.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아, 그럼 가시죠.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나버렸네. 계단으로 가시죠. 건강도 생각할 겸. 아저씨 무서운데? 응? 뭐야? 계집이 있어? 로맨스 서적? 자판기의 빙의한 유령과 인간이 끈끈한 인형을 맺어서 음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자판기의 빙의한 인간. 소개해드리죠. 제 선배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 학교에 와 있었죠. 이름은 황구. 오래되면 다들 선배라고 불러요. 선배 안녕. 참 재미난 분이시구만. 어디 있다는 거야? 걔가 어디 있는데? 걔 없는데?
요즘 학생들은 참 겁도 없어요. 사고로 또 날까봐 걱정되시나요? 여긴 다들 귀루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귀루요? 12시 전까지는 뭐라고 놀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죠. 뭐지 이 긴장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저씨가 연거구나. 깜짝이야. 이분이 학교를 지으신 교장 시원숑 선생님. 시원숑.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안경을 쓰고 다녔죠. 시원숑 선생님. 본관은 해외 건축가를 초빙하여 설계하였으며 건립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축상을 수상했다. 버블님 어서 오시고요. 이거 아까 그 테이프 있었던 애 아니야? 학교 역사 구역입니다. 문화대학의 설립과 대인관 건립의 역사가 모두 이곳에 있죠.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제게 물어보시죠. 대인관 완공. 초대 교장 시 원숑 및 이사진과의 기념 촬영. 어서 오세요. 쓸데기 없는 게 있어. 59년에 완공된 본관은 견인불발 동심인성의 견인에서 뜻을 따서 대인관이라 명명하며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대학교는 모두 4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100헥타르에 달한다. 경치 좋은 산과 맑은 공기로 학생들의 식견과 인품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다 본 것 같은데. 사진 찍으시려고. 신형 카메라.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찍지 마세요.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너무 잘생겨서 괜히 저를 찍다가 카메라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해서요. 확 맛이. 저 수위 찍으면 아무것도 안 찍힌다 이제. 뭔가 수상해 진짜 저 수위.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라고요? 왜? 어째서죠? 이거 보세요. 위는 완전히 새 거잖아요. 어딜 봐도 60년대 그린 거라고는 볼 수 없죠. 게다가 이건 정팔계 형식의 건물이고요. 이렇게 정팔계 형태로 돼 있으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딱 음향의 경계 지점이자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팔계 형태로 가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 각도 뭐 이런 부분도 오차가 없어야죠. 괜히 멋대로 했다가 역팔계가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역팔계는 불러들인 음기를 안에다 가두어놓죠. 그렇게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도 나가지 못하고 밖에 있던 귀신도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풍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거 보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약간만 아는 정도죠 뭐. 나중에 직접 공부했습니다. 애초에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제대로 지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설계도를 주면 설계도 있는 대로 저쩌고 누가 알겠습니까? 설계도대로 건물을 올렸더니 난장판이 돼버리고 여기 역팔계 형태가 될 줄은. 집 지은 사람들은 죄가 없죠. 그도 그렇네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이곳에 꽤 오래 계셨으니까 몇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귀신이요? 많다면 많읍시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뭐 그런 귀신이 신이 하는 것들을 이 보도용으로 쓰실 수 있긴 합니까? 그건 11시 34분이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몇 장만 더 찍을게요. 엘리베이터 쪽만 찍으면 됩니다. 빨리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1일이요. 곧 22일이군요. 어쩐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일 푸세요. 아니면 내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엄청 늦었으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12시 전엔 꼭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내보내면 안 돼? 나가셔야 합니다. 누가 나가? 还有二十多分钟，放映室会有可以播录影带的地方吗？ 저주받은 비디오.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해외 그거 제 유튜브에서 다뤘었던 그거 뭔가 그런 느낌이다. 엘리사렘. 손이야. 刚刚那是 不对, 等等. 跟预告片一样, 还有刚刚的. 奇怪, 是按到了吗? 돌려진 건가? 뭔가 더 어두워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안개가 꼈네. 헐. 이동.
정말 싫어.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이거? 화이팅, 화이팅 싫어. 이거 와야 되는데. 너무 싫어. 미쳤다. 저절로 켜졌어. 귀신은 귀신을 보는 등일까? 퇴치하는 등일까? 목걸이 메이어 없어. 헐. 이펙트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판타지였다 방금. 호원등 음기 몰아내기. 단서에 따라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고 해당 흔적을 조준하면 일정 시간 동안 재현할 수 있다. 뭐야 뭔데? 우와 여기 피가 있어. 从这里 到电梯都有 또 있어 딴데 여긴 없네. 다 보여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깜짝이야.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깜짝이야. 뭐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구 말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음기를 몰아내!
먹어라, 끼야. 조금 전 램프를 놓았던 전시대 위에도 팔기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헐. 12시야. 왜? 로봇 콘서트는 팀 임명이야. 어? 뭐야? 12시了你怎么还在学校里面晃呢同学你谁啊 그때 당시에 그 음성인가 봐. 황팅팅. 바깥에 귀신이 있어요. 먹으려고 해요. 희투성이. 목이 절려있어. 헐. 엄마야. 네 엄마. 괜찮니? 뭐야, 소야? 밑에? 엄마야. 엄마야. 엘리베이터가 없어. 헐. 혼등에서 호원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켜지면 소지자는 귀신의 치명적인 공격을 1회 회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못가. 안돼. 어? 켜졌어. 언제 켜졌대? 기다려. 거기 딱 기다려. 아, 기다려야지. 시간이.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숨어 다녀야 되나? 그럼 또 얘도? 원이라는 글씨가 어디 켜지는 거야? 밑에 왼쪽에 저건가 보다. 고개가 꺾여갖고 뒤로 다녀. 뒤로 걸어. 전화. 아니구나, 내 거구나. 내 거 톡이구나.
들어가. 버텨. 켜질 때까지 버텨 이거. 됐어, 됐어. 여기는 못 들어오지롱. 못 들어오지롱. 깜짝이야. 여규기어 2 데모 버전입니다. 가. 갈 길 가. 어메. 일로 오진 않겠지 설마. 일로 오냐? 내가 이름만 없지 마. 와, 귀신 디자인은 잘했다. 저 목이 꺾여갖고 거꾸로 간다는 저 설정 자체는 잘한 것 같아. 음이. 아! 어메! 자! 저리가! 꺼져! 아, 또 언제 저거? 아, 너무 가깝잖아. 아자이. 야, 이거 반칙. 못 들어오지요. 아, 여기 너무 여기 개방돼 있어. 일단 좀 쟤 좀 멀어지면 가자. 여기선 안 되나? 여기선 안 돼. 더 가까이 가야 되나 봐.
짜증나. 这里不是只有到 B2吗？ 지하 3층 숨겨진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 학생증? 황팅팅 미라가 됐어. 역시 어쩐지. 아, 끝이네. 데모 버전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구만. University. The last images we have of Huang Tingting are in the elevator of the school's Daren building. The surveillance footage shows her making some bizarre movements, and soon after, she disappears into thin air. The police released the footage imploring the public for help, but it yielded no results. That was 15 years ago to this day. Wenhua? Oh, those film students and their ghost sighting video. No way, Mrs. Wong. That's exactly it. If I can get something, this story is gonna, like, totally go viral. This film depicts a murder in 1960. Oh, lucky you. I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Wenhua University. If it's before midnight, they can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No. No! I've got to get out of here! Hey, who the hell's down here? Hello? Hello? She wants to eat me! There's blood everywhere! I'm at that wonderful university. I saw a ghost. What the hell happened here? You are mine. Building traps the souls of all who die here. 여기교 2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깜짝이야. 어메. 뭐야, 예고편 마지막에는 저러고 나오더라.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여기교 2 뭐 출시 예정일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원 때보다 뭔가 때깔이 이펙트 관련해서는 살짝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준수한 것 같긴 합니다.